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한 10번에 나눠서 데이터 보안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앞으로 한 10번 내지 15번 정도 진행할 거예요. 자,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위변조라든가, 자기가 해놓고 이거 내가 한 문서 아니다, 내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는 남들이 내 데이터를 훔쳐가는 거죠. 해킹이라든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이 있어요. 우리 시스템에서 쓰는 것은 세 가지 기술을 주로 씁니다. 첫 번째는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재무제표가 데이터 보안으로 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보통 회계장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그리고 거래 대상 두 사람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짜로 매출 전표 를 뽑아낸다거나 작성해서 판매자 A가 판매자, B가 구매자, 혹은 A가 구매자, 혹은 B가 판매자 둘 간의 어떤 가짜 전표를 이용을 해서 세무제 뭐를 자기 장부를 위변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분식 회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우리가 구성한 반자동 회계 인프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니까, A의 협조를 위해서 B가 회계 장부를 조작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B 역시도 다른 사람 C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니까 모든 재무제표가 서로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류의 재무제표가 서로 물고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C는 또다시 D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A가 회계장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한 회계 재무회계 자동 반자동 재무회계 인프라의 목표는 단지 회계 업무를 수동으로 하는 것을 자동으로 순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적 방안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안이고, 두 번째,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가. 그죠?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도록 막는 것 중, 기술 중에 오픈애시 기술입니다. 오픈애시 기술은 사실 1번 기술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 더하기 2로 할게요. 1 더하기 2. 그래서 두 가지 항목입니다. 오픈애시는 실과 바늘과 물레로 동작을 합니다. 이걸 하는 주체를 직녀라고 표현해요. 한국말로. 직녀. 견우직녀 할때그 직녀입니다. 직녀가 쓰는 도구가 실과 바늘과 물레입니다. 바늘은 엔티티입니다. 엔티티가 바늘이고, 물레는 수풀이에요. 얘는 수풀. 그리고 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죠. 그래서 실과 바늘과 물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오픈엣에 대해서 이번 에피소드부터 두세 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런 다음 디지털 시그너처입니다. 디지털 시그너처는 결국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의 동작 메커니즘이에요. 퍼블릭 키 플러스 프라이빗 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베이스 기술이죠. 블록체인의 베이스 기술.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제반 문서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들 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실과 바늘과 물레. 여러분 이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바늘, 물레라고 해서 왼쪽 편에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물레 있고, 다음에 밑에 실이 있죠. 그리고 수풀 구조에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수풀. 수풀, 가까이 수풀은 갭 브랜치로 역할한다고 이렇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표준은행 시간에. 그죠? 그런데 수풀은 갭 브랜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레 역할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물레예요. 다 물레 역할을 기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물레가 뭔지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물레줄 빙글빙글 돌려서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천을 짰었죠.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어내는 어떤 도구였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레가 어떤 것인지 한번 구글링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좀 보완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잊어먹었어요.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드리겠습니다.